이번에는 이제 과세 표준, 과세 표준 해볼게요. 이렇게 이제 딱딱 끊어 하면 되잖아. 그죠? 과세 대상 알아봤고, 취득의 형태 알고, 그죠? 여기 납세 의무자 봤고, 요거. 알겠죠? 과세 표준. 그럼 우리가 취득세 과세 표준이라 하는 거는 취득한 물건 값, 그죠? 취득한 물건 값이다. 취득한 물건의 값. 10억 주고 샀다. 상가 하나 샀다. 그죠? 그러면은 요 10억에 샀으면은 이걸 우리가 신고해야죠. 10억에 신고하고 세금 납부하고 나면은 끝나버리잖아. 그죠? 10억에 샀으면 10억에 신고해야 된다. 그런데 이걸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금액을 줄일 수 있잖아. 그죠? 그렇죠. 그죠? 이렇게 많이 줄이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10억에 사고 나서 뭐 8억에 신고하거나 7억에 하거나 그죠? 이 금액을 줄일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걸 우리가 만약에 줄여버리면은 세무서에서는 그럼 일일이 그걸 확인해야 되잖아. 그런데 취득에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많잖아. 그죠? 토지, 건물, 자동차 같은 거는 하루에도 여러 뭐 수백, 수천 건 생길 겁니다. 일일이 확인 못 하잖아. 이런 거. 그죠? 전부 이런 과세 대상물을. 그래서 신고를 하더라도 최소 요소는 신고해라. 최저. 그걸 정해놨습니다. 정부에서.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최소 신고액을 정해놨다. 그걸 우리는 표현을 시가 표준액이라 이랍니다. 뭐라 했죠? 시작. 시가 표준액. 기억하세요? 뭐라 했죠? 시작. 시가 표준액. 한 번 더. 시작. 시가 표준액. 누가 정해놨다? 정부에서. 정부에서 정해놓은 겁니다. 이걸 언제 정했냐 하면은 이걸 시작을 1991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럼 벌써 언제, 오래됐죠? 한 30년 약 전입니다. 91년에 시작해가지고 96년까지 끝냈습니다. 한 5년 동안 하면서. 그 당시 처음 시작할 때. 그 전까지는 주먹구기식이었거든. 응? 하다가 요때 정했습니다. 이걸. 요때 정하고 그냥 그 후에부터는 이제 새로 집 짓는 게 있으면 새로 좀 추가하면 되잖아. 그죠? 변동이 있으면은. 그래서 지금 현재는 2019년도잖아. 그죠? 다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사는 주위의 모든 물건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죠? 내가 사는 집도 정해져 있고. 이걸 다 정해놨습니다. 시가 표준에. 알았죠? 이걸 정할 때 이 금액 실거래가의 약 70% 수준으로 정해놓습니다. 일반적으로 70%. 약. 알겠죠? 약. 그럼 어떤 물건은 뭐 60%도 있고 50%도 있고 알겠죠? 또 80%도 있습니다. 근데 평균이 70% 전에 정해놨다. 알았죠? 70%. 그럼 만약에 이걸 내가 이거는 정부에서 정해놨으면 내가 알아볼 수 있잖아. 그죠? 이거는 우리가 얼마인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알아보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죠. 휴대폰. 그걸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예. 아무튼 요, 우리 알아볼 수 있다, 그죠? 알아볼 수 있는데, 요 물건을 내가 사고 나서 알아보니까 만약에 7억이 돼 있더라. 7억이 잡혀 있더라. 그럼 내가 만약에 1억에 신고하더라도 인정 안 하죠? 얼마로 계산할까요? 7억이 계산하겠지, 뭐. 그죠? 5억에 신고해도 7억. 6억에 신고해도 7억. 8억에 신고해도, 8억에 신고하면? 8억. 요거 이상 신고하면 인정해버리고, 요거보다 낮으면 얼마로 한다? 7억. 요게 최소니까. 최저가 7억이니까.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한 번 더. 6억에 신고하면 얼마? 7억. 8억에 신고하면 8억. 9억에 신고하면 9억. 그대로. 아시겠죠? 그죠? 요거 내려가면 안 된다 이겁니다. 요게 최소. 알았죠? 그걸 뭐라 한다? 시작. 시가 표준액. 어, 알았다. 그죠? 자, 그런데 이런 게 있더라. 그죠? 내가 만약에, 그죠? 경매를 받았습니다. 경매. 경매를 받았는데, 이게 물건이 10억짜리인데, 1차 유찰, 2차 유찰되다 보니까, 이걸 내가 6억에 낙찰받았습니다.
근데 이 물건의 시가 표준액은 7억이 잡혀 있더라. 실제 내가 낙찰한 6억 받았습니다. 요거보다 낫죠? 이때는 얼마에 신고해야 될까요? 그렇죠. 인정해줘야 되죠. 그죠? 실제 내가 6억에 낙찰 받았으니까. 그럼 요 시가 표준액보다 낮을 경우에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죠? 특별한 경우죠. 요걸 우리는 사실상 가액이라 합니다. 알았죠? 뭐라 했죠? 사실상 가액. 그러니까 다 하면 이래 됩니다. 사실상 취득 가액이다. 요 가액은 요거보다 낮아도, 요거보다 낮아도 인정해 준다. 그죠? 아, 일반적인 물건은 시가 표준액 이상으로 신고해야 되는데, 요런 특별한 경우, 경매 같은 거는 요거보다 낮아도 인정해 준다. 그럼 요거보다 낮아도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다. 그죠? 요게 대표가 뭐죠? 경매죠. 경매인데 요게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여섯 가지. 알았죠? 요런 경우가 여섯 가지 있다. 여섯 가지를 외워야 됩니다. 보세요. 국수 알죠? 국수, 국수. 라면 국수, 그죠? 국수 파는 곳입니다. 국수 파는 곳, 요렇게. 국수 공판자. 알았죠? 법. 여섯 개 됐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외울 때, 국수 공판장 법. 알겠죠? 국이 뭘까요? 국가, 수는, 수입, 공은, 공매나 경매, 판은, 판결문, 장은, 장부, 법은, 법률이랍니다. 자, 적어 드릴게요. 국수 공판장 법. 이렇게. 요 여섯 가지 경우는 그대로 인정해 주겠답니다. 알았죠? 국이 뭐냐? 국가로부터 취득했다. 수는 뭐냐? 수입. 외국에서 수입해 왔다. 공은 공매. 요거는 공매와 경매를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공매와 경매. 공매 나오면은 공경매. 따라서 경매도 포함한다. 공매, 경매. 이 공매, 경매는 압류해서 처분하는 거잖아. 그죠? 요거 차이는 뭐냐면은 공매는 세금이 연체됐을 때, 세금 안 냈을 때 집이 압류당해가지고 처분되는 거, 공매랍니다. 요거 내가 돈 빌렸다가 돈 못 갚았다, 그죠? 채무. 요래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매하면은, 아, 세금 못 내가지고 집이 압류됐다. 처분되는 걸 우리가 공매라 하고, 돈 빌렸다가 못 갚았다, 그죠? 경매. 요거는 법원에서 하는 거죠. 요거는 자산관리공사에서 합니다. 지금 본사가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 서면에 있는데 자산관리공사에 하는 거 공매. 나중에 여러분들도 이제 뭐 이거 나중에 관심 있게 이제 중개, 그죠? 중개자격 따고 나면 공경매 이것도 많이 이제 하는 분들 많습니다. 보니까 아무튼 공매 경매다, 그죠? 요게 뭐냐? 판결. 재판 결과 금액이 입증되는 경우다. 얼마 이렇게 딱 정해지는 거. 요게 장부입니다. 장부. 장부라고, 이거는 누구 장부냐? 법인. 법인 장부다 이랍니다. 법인 장부는 무슨 소리냐? 법인으로부터 취득했답니다. 법인. 이 법인은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만약에 우리 세종시에 주택 건설 법인이 있죠. 그죠? 주택, 아파트 짓는 법인이 있는데, 이 아파트를 지었는데 만약에 아파트가 미분양됐다. 그죠? 미분양. 그렇다 보니까 이 아파트를 조금 분양을 싸게 팔았다. 나는 그러면 이걸 좀 싸게 샀다. 그죠? 시가 표준액이 7억짜리를 나는 6억 주고 샀답니다. 6억 주고. 법인으로부터. 알겠죠? 이것도 인정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 법인은 왜 이제 우리 법에는 이래 돼요. 법인 장부로부터 취득했다. 요 장부만 나오면 좀 이해가 좀 어렵잖아요. 그냥 법인으로부터 생각하시면 돼요. 아, 주택건설 법인의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했다. 이런 표현은 왜냐하면 법인은 장부에 기장을 하니까 법인 장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법인이다. 주식회사다. 알겠죠? 그걸 이해하시면 되고. 요 법이 뭐냐? 공인중개사 법률. 그 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것도 인정해 주겠답니다. 물론 이제 요 법은 이제 지금 이원화되었죠. 그죠? 공인중개사 법하고 부동산 신고에 관한 법률 구분되어 있는데, 요거는 법인, 부동산 신고에 관한 법률입니다만은 결국 이제 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것도 인정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걸 이해하시면 되고. 아무튼 이렇게 앞자를 땄습니다. 국수공판장법. 요거 앞자 따면 법이잖아요. 법하면 중복되니까 그냥 장을 딴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국수공판장법 요래 해서 여섯 가지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경우다.
알겠죠? 그런데 여기 하나만 더. 판결문과 그 효력은 같지만은, 판결문과 효력은 같은데, 당사자 화해 조서, 화해, 인낙 조서, 포기 각서, 의제 자백 등은 제외한다. 무슨 소리냐? 화해에 의한 판결문, 인낙에 의한 판결문, 포기에 의한 판결문, 의자백에 의한 판결문은 제외한다. 요런 거는 화해, 인낙, 포기, 의지자백은 뭐냐 하면은 당사자가 합의했다. 한쪽, 원고와 피고 중에서 한쪽에 인정하고 승낙했다. 그리고 한쪽에서 포기했다. 요거는 포기로 간주하는 거, 재판정에 두 번 이상 불출석하는 거. 포기로 간주한다. 요런 경우는 요걸로 안 해주겠답니다. 왜? 요거는 사전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은 걸로 본다. 합의가 있었다는 것은 금액을 서로 간에 조작 가능성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건 인정 못 하겠답니다. 못 믿겠다. 그 요거는 제외한다. 그러면은 요 말이 나왔다. 그죠? 화해나 인낙이나 포기나 의제 자백에 의한 판결문은 요걸로 안 하면 뭐라 할까요? 시가 표준의 기준이다. 그렇죠? 여기서 제외된다. 알았죠? 자, 다시. 국수공판장 법은 뭐로 하고 사실상 취득가예. 단 화해나 인낙이나 포기 의자나 이런 말 나오면 요거는 뭐로 한다? 요거는 뭐로 하고 시가표준액. 알겠죠? 요거는 시가표준액. 요거는 시가표준액이다. 자, 다시 한번. 국수공판장 법은 뭐로 하고 사실상 가액인데 여기에서 뭐 화해, 인낙, 포기, 의자백 뭐로 간다? 시가 표준액이다. 됐죠? 요게 과세 표준 끝났습니다. 과표. 이게 요 안에 내용 요걸 가지고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시험에 거의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한 문제 나와요. 여기서 한 문제. 과표에서 거의 안 빠지고. 알겠죠? 요 문제 만듭니다. 여기서. 예, 그럼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면은 내일 때 그죠? 다음 과세 대상 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거 찾아봐라. 그죠? 다음, 납세 문제 설명이다. 틀린 거 찾아봐라. 주체구조부 취득자와 그 시설물을 가설한 자가 다른 경우에 그 가설한 자가 납세 문제다. X. 이렇게. 그죠? 이렇게 답을 찾고. 과세 표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찾아보세요. 국가, 다음 중 사회상 취득가액으로 하지 않는 경우. 요런 경우잖아. 그죠? 요 경우. 아시겠죠? 그죠? 요런 거는 제외된다. 요게 과세 표준 결정. 끝났습니다. 조금 추가할게요. 보세요. 그럼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신고가액이다. 그죠? 요 신고가액은 실거래가. 원칙은 실거래가다. 원칙은 실제 거래가.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게 원칙이지. 당연하잖아. 그죠? 그런데 요걸로 하는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금액을 뭐 했을 때? 미달 신고했을 때. 미달. 낮게. 요거보다 낮게 신고했다, 그죠? 미달. 요, 시가 표준액보다 낮게 신고하면은 요걸로 한다. 이해되죠? 그죠? 미달 신고. 요거보다 낮게 신고하면은 요걸로 한다 그랬습니다. 미달 신고. 그런데 두 개 더 있습니다. 앞에 무. 무슨 소리고? 무. 무신고. 신고를 아예 안 했다. 그럼 요걸로 합니다. 무, 요 문자는 무상, 공짜로 받은 거. 공짜로 받은 거는 금액을 알 수 없다, 그죠? 알 수 없을 때는 뭘 한다? 시가 표준액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끝났습니다. 자, 다시 실거래가가 원칙이다. 신고가액, 그죠? 무, 미, 무, 요 문자는 무슨 문자? 무신고, 요거는 뭐? 미달신고, 요거는 무상취득. 다시 뭐라 했죠? 시작. 무신고, 미달신고, 무상취득. 다시 무신고, 미달신고, 무상취득은 뭐라 하고 시가표준에. 또 국수공판장법은 뭐라 하고 사회상취득가액인데 화해, 인낙, 포기, 의자백은 뭐라 하고 시가표준에 제외된다. 그죠? 알았죠? 과세표준. 자, 이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게. 이거 보세요. 이거 하나. 내가 아파트 하나 산다, 그죠? 사는데,
3억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세금 내야 되죠. 내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3억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중개 사무실에 수수료를 예를 들어서 200만 원 지급했답니다. 수수료. 그러면은 취득세를 낼 때 3억만 내야 될까요? 3억 200만에 대해서 세금 내야 될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다시 아파트 3억 주고 사면서 수수료 200만 원 들어갔으면은 요 3억에 대해서만 취득세 내면 되느냐? 1번. 요걸 포함해서 세금 내야 되느냐? 2번.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 1번. 예, 요겁니다. 취득 시에 비용이 있으면 포함해서 세금 내야 돼요. 포함. 알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요 취득 가액에다가 여기에다가 소요된 비용이 있으면은 요 비용도 포함하세요. 포함해라. 자, 이제 과표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과표 끝났습니다. 예. 자, 여기서 우리 잠깐 요 말씀 들어볼게요. 집을 하나 샀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요거는 뭐 상가를 할게요. 상가를 하나 샀는데 10억 주고 샀다. 10억에 사고 나니까 요 상가에 지금 보니까 시가 표준액이 7억 잡혀 있더라. 7억. 그래서 나는 취득세를 좀 적게 내기 위해서 신고를 7억에 했습니다. 그 시가 표준액만큼 하면 되니까. 그죠? 그러면은 10억짜리를 내가 취득하고 나서 신고를 1회 했습니다. 알았죠? 1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시가 표준액까지. 그럼 나는 3억만큼 세금 적게 냈죠. 취득세는 4%죠. 얼마죠? 1200만원. 망 득 갔잖아. 득 받습니다. 그죠? 1200만원 득 받는데 적게 냈다. 그죠? 요걸 내고 요걸 신고했으니까. 그런데 나는 이제 팔아야 되잖아. 그죠? 파는데 이걸 팔기 위해서 보니까 값이 그대로더라. 그죠? 그럼 10억에 판다. 양도. 자, 문제가 생긴다. 그죠? 10억에 사고 10억에 내가 신고했다면은 10억짜리를 10억에 팔았으니까 차익이 없죠. 양도세 없습니다. 근데 얼마에 신고했죠? 7억에 신고해 놨잖아. 그럼 세무서에서 어떻게 볼까요? 7억에, 당신은 7억에 샀다가 얼마에 팔았다? 10억에 팔았다. 그럼 얼마 남았죠? 3억 남았죠? 여기에 대한 세금 38%. 요 빼는 공제가 있습니다만 일단 약 1억 세금 나옵니다. 양도세. 자, 취득세 내가 1200만 원 득 받죠. 양도세는 1000만 원 부담해야 됩니다. 그럼 득 받습니까? 손해 받습니까? 손해 받잖아. 그죠? 그럼 요래 신고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우리는 취득세는 법에서는 시험은 이렇고 시험에 대비해서 요래 알아야 되고 알겠죠? 실무에 가서는 1회 신고하면 안 되고 1회 신고해야 되죠. 그대로. 왜? 나중에 팔아야 되니까. 알겠죠? 그래, 나중에 나는 평생 안 팔 거다. 그럼 뭐 신고하는 게 없는데 중내 팔아야 되잖아. 그죠? 팔든가 또는 나는 팔기 싫은데 어느 날 우리 집 주위로 재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죠? 수용될 수 있잖아. 내 뜻과 관계없이 그것도 세금 내야 됩니다. 양도세.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잘못하면은 그죠? 크게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요걸 신고해야 됩니다. 자, 더 좋은 방법은 요 금액을 올리는 게 더 좋습니다. 올리면은 양도세 적게 나오잖아. 그런데 상대편에서 안 올려주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됩니다. 그럼 자, 보세요. 요, 그러면은 취득시에 비용을 더해라 하는 거는 우리한테 도움됩니까? 손해입니까? 도움되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포함할 비용 무조건 포함해야 되겠다. 이걸 높여야 될 수 있으니까. 알겠죠? 그 요게 비용 4개 정도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것도 여러 번 시험에 나왔었는데 그럼 포함되는 비용을 우리가 직접 관련된 비용이긴 한데 가장 자주 나오는 건 4가지입니다. 수수료, 용역비 이런 거 포함하고 또 하나 건설자금이자 건설에 필요한 그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말합니다. 이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할부로 취득했을 때 우리 할부 이자 같은 거 요것도 포함해라. 만약에 연체를 했을 때 연체로 지급했다면 요것도 포함하는데 조심할 거. 할부 이자와 연체로는 개인은 제외, 법인인 경우에만 인정해 주겠답니다. 법인만 인정해 준다. 법인. 그리고 마지막 하나, 채무 인수액이 있으면은, 채무를 인수한 금액이 있으면은, 요런 경우도 포함해서 신고하세요. 채무 인수액도 포함해서 신고하세요. 그런데 요런 비용은 포함하지 마세요. 요거는 제외하세요. 뭐냐? 광고비, 우리가 집을 사기 위해서 뭐 광고했다고, 요런 거는 제외해라. 그리고 전기나 수도, 가스, 설치 비용, 이런 것도 제외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있으면은 이런 것도 포함하지 마세요. 다시. 포함하는 비용 네 가지 나왔다. 그죠? 수수료, 건설 자금이자, 할부이자 연체료, 채무 인수에 요거 포함하고. 광고료나 전기수도, 가스, 설치 비용이라든가 부가치세 등은 제외한다. 알겠죠? 포함하는 비용과 포함하지 않는 비용 구분하겠죠? 요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무슨 말이냐? 보세요. 내가 요런 집이 하나 있다. 그죠? 요런 집이 있는데 요 집값이 1억짜리입니다. 1억짜리인데 지금 이 집에 전세를 줬다. 전세 사는 사람이 6천에 전세 살고 있답니다. 6천만 원에. 집값은 1억짜리다. 그럼 나는 전세 안고 얼마 주고 삼아야 되죠? 4천. 준대요. 3대. 요 전세 안고 끼고 그죠? 4천 주고 삼아야 되죠? 그러면 취득세 낼때요 4천만 원에 대한 세금 낼까요? 1억에 대하여 세금 낼까요? 세금 낼 때, 1억 내야지. 그죠? 1억짜리 샀잖아. 내 돈, 이, 지급한 이 돈에다가 요 돈을 포함한 1억을 세금 내야 되지. 요 돈이 채무 인수액. 요걸 채무 인수액이라 합니다. 전세금 내가 갚아야 될 채무잖아. 그죠? 요걸 줘야 되잖아. 그죠? 부채잖아, 부채. 요걸 요래 표현합니다. 뭐라 했죠? 채무를 인수받았다. 안고 샀다 이겁니다. 요거 더해가지고 요거 세금 내라 이 말입니다. 알았죠? 여기다 요거 더했다 이 말. 요걸 뭐라 한다? 채무 인수. 아, 요거 우리가 전세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 그죠? 채무 인수에. 알았죠? 요거. 그래서 요런 거는 포함하고 요런 거는 제외한다. 그 이제 과세 표준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자, 책을 잠깐 볼게요. 교재 한번 보세요. 과세 표준. 92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92쪽 보세요. 92쪽에. 그 1번, 자, 잠깐 눈을 그냥 보세요. 요 지금 그대로. 제가 칠판에 적어놓은 그대로 있으니까. 1번 보니까 원칙이 뭐다? 취득 당시 신고가액. 이해되죠? 그죠? 신고가액이라고 그랬습니다. 신고가액. 그 두 번째 보니까 뭐가 있죠? 예외가 있다. 뭐죠? 시가표준액. 요거 나와 있잖아. 그죠? 3번 특례가 나와 있죠. 특례가 뭐다? 사회상 취득가에 거기 보면은 동그라미 5개 나와, 6개 나와 있네. 그 6개가 뭘까요? 국수공판장법. 알았죠? 6개다. 뭐 내용은 똑같은 거니까 칠판하고 보시면 되잖아. 그죠? 지금 칠판 제가 요약해놓은 거고. 네, 다 했습니다. 됐고. 나머지는 뭐 특별히 없습니다. 여기 핵심 요거다. 요거 하나 줘. 요거. 그리고 하나만 더한 다음에 요거 보세요. 또뭐 95페이지 보면은 이게 있습니다. 95쪽에 6번 보세요. 이거. 정축의 과표가 뭐고, 정가의 지목 변경의 과표는 요거, 저 요거 과표다. 그죠? 요거. 뭐냐 하면은 지목을 변경했을 때는 130을 세금 내는 것이 아니고 요거 세금 내잖아. 요거. 알겠죠? 요게 과세 표준이라 이 말입니다. 정가에. 예. 그러면은 6번 나와 있죠. 그죠? 그 6번에 나와 있는 양갈로 1번은 종류 변경 넘겨보세요. 양갈로 2번은 뭐가 나와 있죠? 지목 변경. 이런 걸 뭐다? 정가액. 알았죠? 정가액을 과표로 한다. 요거 하나만 하면 돼. 요거. 정축도 정가액, 지목 변경도 정가액, 종류 변경도 정가액이다. 알았죠? 정가액.
여기에 대한 세금 낸다. 됐죠? 세금 내고. 그 지목병행 증가액이라 그랬습니다. 알았죠? 그죠? 지목병행 증가액인데, 그 96페이지 보세요. 96쪽에. 동그라미 2번, 그 아래 보면 동그라미 2번 나와 있죠. 지목변경에서 원칙과 예외가 나와 있잖아. 그죠? 예외 그거 하나 볼게 보세요. 지목변경은 요게 과표가 된다. 그죠? 요거 증가액이잖아. 맞죠? 그죠? 근데 단 예외가 하나 있다. 뭐냐? 단 법인이 지목을 변경하거나 판결문에 의해서 판결의 지목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 요 비용이 있으면은 요 비용에 대하여, 요 금액에 대하여 세금 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우리 지목 변경은 변경 전의 금액과 변경 후에 요 증가액에 세금 내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단 요 지목 변경을 법인이 했거나 판결에 의해서 하는 경우에는 지목 변경하는데 소요된 비용이 있죠. 그 비용이 있으면은 요거 세금 내라, 요거 말고 요거 내라 이 말. 요걸 과표를 한다. 예외다. 그죠? 다시 한 번 더. 법인이나 누가 하면은 판결에서 할 때는 그 소요된 비용을 뭐라 한다? 과세 표준 한번 읽어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예외 동그라미 2번. 판결문이나 법인 장부로 토지 지목 변경에 대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뭐라 한다? 그 비용을 한다. 이해되죠? 그죠? 예, 됐습니다. 다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95페이지 보세요. 5번. 95쪽에 5번. 5번 보세요. 뭐 무슨 말이 보이죠? 법인이 아닌 자. 이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했습니다. 그죠? 했을 경우에 이때 이 법인이라는 것은 영리법인을 말합니다. 영리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했을 경우에 알겠죠? 그거는 무슨 소리냐 하면은 법인 장부에서 우리가 장부에서 기록할 금액은 90% 이상을 해야 되고 장부를 입증해야 되는 것은 나머지는 계산서 등으로 가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장부에다가 입증할 금액은 몇 프로? 90%. 나머지는 계산서 등으로 가름할 수 있다. 장부로서 입증할 금액은 몇 프로 했습니까? 100% 아니고 몇 프로? 90% 했습니다. 그죠? 아, 여기에 예외가 하나 있구나. 그죠? 다시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대수선했을 경우에는 90%까지 최소 90%입니다. 그죠? 그것만 장부에 입증하고 나머지는 계산서 등으로 가름해도 된답니다. 요게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 80%가 나왔습니다. 80%. 법인이 아닌 자가 장부로서 입증할 금액은 80%에서 틀렸습니다. 그죠? 몇 프로? 90%. 요게 하나 한번 딱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상. 됐고. 예. 다음 이제 넘기세요. 넘어가서 다른 거는, 97쪽으로 가볼게요. 97페이지 보세요. 7번. 97쪽에 7번 보세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취득가액의 범위가 나와야죠. 요겁니다. 요거. 요 내용. 요거. 포함하는 비용과 포함하지 않는 비용 나와있죠. 그죠? 예, 그 내용이 요거다. 포함하는 비용과 포함하지 않는 비용. 예. 거기 보면은 이거 외에도 두 개 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요거 네 개는 꼭 알고 가자. 예, 수수료, 건설자금 이자, 할부이자 연체료, 채무인수에 동그라미 치세요. 97페이지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은 건설자금이자. 동그라미 2번 할부이자와 연체료 법인.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수수료 용역비. 수수료 동그라미 4번이고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5번이 바로 뭐냐. 5번이 채무인수에 전세 자금 안고 샀다. 요거. 알았죠? 채무 인수에. 그 기타, 나머지 이제 보면은 3번. 3번하고 거기에 따르는 그죠? 6번은 기타 등등입니다. 3번이 뭐냐? 농지 보전 부담금을 줬다면은 그것도 포함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농지를 대지로 전용했을 때, 바꿔서. 이런 거 이제. 농지 있잖아. 그죠? 이런 거. 농지잖아. 농지를 대지로 전용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우리가 공시지가의 30%를 세금적으로 내야 됩니다. 부담금. 그걸 우리가 농지 전용 부담금이라 합니다.
또 그 옆에 보면은 대체살림 조성비가 나와 있죠. 그죠? 그게 뭐냐 하면은 산에다가 나무를 그죠? 전부 다 나무를 그죠? 예, 그거 잘라버리고 거기다 공장을 세웠다. 공장. 그러면은 거기에 따르는 또 세금적으로 내야 됩니다. 한 1% 정도. 그게 대체자금 살림 조성비라는 겁니다. 아셨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잖아. 그죠? 거기에 따르는 세금적으로 내는 걸 농지 전용 부담금이라 합니다. 아, 이런 게 있구나. 알았죠? 그리고 6번에 가면은 뭐 또 우리가 부동산 같은 거 이제 채권 같은 거 팔았을 때 그 차손 같은 거 아, 이런 것도 포함하는구나.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예, 그다음 넘겨 볼까요? 98페이지에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은 거 나와 있죠. 1번. 그 1번이 바로 뭐죠? 광고비. 1번 동그라미 1번은 광고비. 동그라미 2번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죠? 전기, 수도, 가스 설치 비용. 동그라미 2번은 전기, 수도, 가스 설치 비용. 그리고 동그라미 4번 부가 가치세. 요렇게 딱 기억하고 나머지는 그냥 한번 보시면 돼요. 그죠? 3번에 보면 이주비. 아, 이주비 같은 거. 지장부 보상금. 나무 같은 거 심어놨는 그 보상금 받은 게 있으면, 그죠? 그런 거는 비용 떨어라. 등등 끝났습니다. 그 다음, 3번, 그 안에 3번이 뭐냐 하면은, 그거는 그냥 우리 이렇게 하면 됩니다. 보세요. 뭐냐면, 거기 아래 3번 토지와 건물을 이루어 취득했다. 보세요. 내가 집을 샀다. 집을 샀다는 것은 건물과 땅을 산 거잖아. 그죠? 집 샀다는 거는 건물만 산 게 아니죠. 땅도 샀잖아. 그죠? 요걸 우리가 두 개를 몽땅 샀다 이래 보는 겁니다. 세법에서는. 일괄. 성격이 다르잖아. 그죠? 건물과 토지 다르죠? 다른 걸 몽땅 샀다. 일괄 취득했다. 요걸 1억 주고 샀다. 우리 장부에다가, 물론 이제 개인은 아니죠. 그죠? 법인은 반드시 건물과 토지로 이렇게 금액을 구분해서 기장하세요. 따로따로. 그럼 우리가 집 살 때, 이거 얼마, 이거 얼마, 이래 안 사잖아. 그죠? 집 얼마 주고 사지. 그럼 이걸 어떻게 나누느냐, 이겁니다. 나눌 때, 요걸, 요거 기준에서 나눠요. 요거, 요거. 요 기준에 가지고. 알겠죠? 왜? 요거는 정해놓은 겁니다. 요거는 건물에 우리가 요 시가표 알아보니까 요게 2천만 원이더라. 요거 토지의 시가 표준의 공시지가를 말합니다. 공시지가. 요거 알아보니까 3천만 원이더라. 그러면은 1억을 가지고 2대 3으로 나눠주면 되죠. 2대 3으로 배분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2대 3으로 나눠준다. 그죠? 2천만 원 돼서 나눠준다는 거는 더하면 얼마죠? 5. 5분의 2는 건물, 5분의 3은 토지잖아. 1억에 5분의 2하면 얼마죠? 4천. 5분의 3은 얼마? 6천 되죠? 요래 1억 가지고 나눠줘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시가 표준액으로. 그래서, 그럼 요래 왜 이래 구분해야 될까요? 구분할 이유가 있지. 왜? 왜? 건물은 시간이 지나가면은 가치가 감소하죠. 감가상각 해야 됩니다. 이건 비용 떨어 나가야 되잖아. 그걸 우리가 뭐라 하죠? 감가상각비라 합니다. 비용 떨어 나가고 이거는 가치 감소 안 되죠. 이건 둡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법인에서. 왜냐하면은 비용으로 떨어 나가면은 비용이 점점 커지면은 요런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입니다. 그죠? 여기 점점 많아지면은 장부상 이익이 어떻게 될까요? 이익이 적어지겠지. 이익이 적어지면 세금도 적게 내지. 그죠? 그, 요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감가상각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요렇게 구분해라. 하는 말이 거기에 나와 있는, 예, 98페이지 아래 3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토지 건물 일괄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구분하세요. 그 말입니다. 자, 이상 과세 표준이 끝났는데, 오른쪽 페이지 한번 보세요. 오른쪽 페이지 보니까 뭐가 보이죠? 시가 표준에, 이거, 위에 어떻게 정하느냐, 이거. 이게 나오죠, 그죠? 그 쭉 열거되어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보면은,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런 말하면은, 과세 대상에 대해서 전부 정해놔죠, 그죠? 토지의 시가 표준액, 건물의 시가 표준액, 그리고 저기 보면은 차량의 시가 표준액, 기계 장비 다 정해놨다, 그죠? 토지의 시가 표준액, 주택의 시가 표준액, 건물의 시가표준액, 차량의 시가표준액, 기계장비의 시가표준액, 항공기의 시가 다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요거 하나는 알아야 되겠다. 그죠? 토지는 뭘 하느냐?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 요 말을 한마디는 좀 기억하세요. 다시 말한다. 시작. 개별 공시지가. 다시 시작. 개별 공시지가. 한 번 더 시작. 개별 공시지가. 알았죠? 개별하는 거는 필지별. 땅 한 마지기잖아. 땅 그죠? 필지. 알겠죠? 알죠? 그죠? 한 필지 합니다. 그 필지별 공시지가. 공시라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시 알린다. 땅값, 땅짓자, 땅값. 그냥 알리는 땅. 우리가 집 살 때 뭐 때 보잖아. 뭐 때 보죠? 등기부등본 때 보잖아. 그죠? 땅 살 때 요거 알아보죠. 공시지가. 알겠죠? 얼마인지 알아볼 수 있다. 그죠? 요거 공시지가. 이거는 우리가 그죠? 구청이나 시청이나 동사무소나 가서 확인은 띄보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제가 뭐라 했냐, 폰으로 조회해 볼 수도 있고. 그 집은 여면 됩니다. 집은. 주소 있죠, 그죠? 그 여면은 나옵니다. 공시가. 그리고 우리 요거 하나 기억하자. 토지는 다 같이 뭐라 했죠? 개별 공시지가. 아, 요래 하는구나. 얼마 전에 왜 막, 그저 신문에도 나오고 했는 것이 강남의 공시지가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올리죠. 혹시 들으시는 모르겠다. 많이 올리라 해가지고 그게 또 말썽이 되고 막 하는데 아무튼 요거는 세금을 기준 부과하기 위한 최소단입니다. 최소치. 알겠죠? 최소단이다. 요걸 가지고 재산세도 부과합니다. 재산세 이런 거. 기준이죠. 그죠? 기준. 공시지가. 알았죠? 그럼 이런 거는 어떻게 정하느냐? 요거는 정하는 것이 이래 정합니다. 참고로 하세요. 우리나라의 전국의 필지가 약 50만 필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어? 예. 그 이 중에 표준지를 정하죠. 매년 1월 1일 날 표준지를 50만 필지를 정해서 요 표준지를 누가 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감정평가를 합니다. 장관이 하는 게 아니지. 뭐 장관이 한다 하지만 밑에 이제 감정평가사들이 하겠죠. 그죠? 그 나머지 있죠? 나머지는 이제 시군별로 합니다. 시군별. 세종시는 세종시장. 알겠죠? 또 저기 뭐 옆에 있는 다른 그죠? 지방 그 시군별로, 군별로, 시별로. 공주시는 공주시장이 하고. 이걸 언제까지 하느냐? 5월 30일까지 각 시장 군수들이 한다. 개별적으로. 2700만 필지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시장 군수들이 하겠죠. 그죠? 이 사람이 적여 놓습니다. 요 세종시 얻은 지역은 요게 1제곱미터에 뭐 100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적여 놨다. 그죠? 하고 나서 요 인근 지역 있죠. 요 인근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요게 예를 들어서 뭐 함부로 건너서 하면은 요게는 뭐 요쪽에는 얼마, 플러스 얼마, 요게는 플러스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토지 가격 비준표를 적여 놨습니다. 비준표. 장관이 요거 정하고 요거 정해 놨으면은 그럼 시군에서는 요거 보고 자기 시군별로 정합니다. 그래서 요게 다 끝나고 나면 5월 말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장부에다가는 6월 1일 날 공부에다가는 올립니다. 매년 6월 1일 날 올라갑니다. 알겠죠? 공시가가. 예. 항상 우리나라는 요거 기준입니다. 6월 1일 기준입니다. 요런 식으로 하는 것을 공시가를 한다. 알았죠? 그러면은 주택을 어떻게 하느냐? 요 주택 있죠? 주택은 지금 요래하고 있습니다. 예,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구분하지 않고 묶었어. 이렇게. 정해놓죠. 묶었어. 이걸 뭐라느냐? 단독은 개별 주택 가격을 합니다. 알았죠? 주택 가격. 아파트는 공동 주택 가격을 합니다. 공동 주택 가격을 한다. 가격. 우리 요거. 아,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알았죠? 요게 2004년까지는 구분했다가 2005년도부터는 이걸 묶어서 과시하고 있습니다. 묶어서 토지금을 합해가지고 그걸 뭐라느냐? 단독은 뭐라 했죠? 시작. 개별 주택 가격, 아파트는 뭐라 한다? 공동 주택 가격을 한다. 요걸 우리는 시가 표준 정해놨다. 정해놓고. 그럼 건물은 어떻게 되나? 건물은 보면은 건물은 건물마다 다 구조도 다르고 모양도 다 다르잖아. 그죠? 요 건물은 그 기준 가격에다가 건물의 그 구조에 따라서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건물의 위치에 따라서, 그리고 건물, 그죠? 예, 위치에 따르고. 그리고 또 건물의 그 잔존 가치, 잔가율. 잔가율. 그리고 가감산 특례를 적용한다. 이렇게 좀 복잡죠, 그죠? 예, 근데 건물은 복잡한데, 이 건물도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정하고 있는 중인데, 자, 보세요. 요거는 그냥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준가율 적여놨습니다. 1제곱미터에 뭐 60만 이렇게 적여놓고 나서 구조 있죠, 구조. 우리 학원 구조 있죠.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구조. 이런 구조를 100% 해놨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요게 만약에 60만이다 하면은 100%면은 이거 1이니까 변동 없잖아. 그죠? 변동 없죠? 100%니까. 근데 만약에 요 구조가 이거보다 강도가 심다, 강도가 센 거 있잖아. 철구조 같은 거. 이런 거는 110%. 그럼 이 금액이 올라가잖아. 66만 원 되겠지, 그죠? 또 강도가 또 시멘트 블록 구조 이런 거는 또 90% 이렇게 적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용도. 우리가 살고 있는 단독 있죠, 단독. 단독주택을 기준해 놨어요. 기준 100%. 아파트 있죠? 아파트는 110%입니다. 110%. 호텔 있죠? 130%. 축사, 대지우리 같은 거는 40%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적이 나왔죠, 이렇게. 그 다음 위치라는 거는 뭐냐면 이 우리가 집이 있는데 이 집에 말하면 토지 땅 마당이 1제곱미터에 약 80만에서 120만원 하는 요런 금액 기준대를 100% 잡아놓고 요거보다 올라가는 데면 110% 내려가면 90% 해놨습니다. 요 건물을 우리가 5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20년이 지났다 몇 년 남아있죠? 남았잖아, 그죠? 50년짜리 건물인데 20년이 지났습니다. 30년 남아있다. 그럼 50년 중에 남아있는 게 몇 프로 남아있죠? 50년 중에 30년 남아있죠? 몇 프로 남아있습니까? 60% 남아있죠? 60%가 요게 잔가율 하는 겁니다. 잔존 가치. 남아있는 거 60%. 요게 뭐냐면은 건물이 이제 몇 층이냐, 5층이 넘느냐, 10층이 넘느냐, 15층이 넘느냐,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뭐 평에 따라서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해줍니다. 가감선 턴데. 이렇게 해서 정하는데, 이런 거는 아, 이래 하는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고,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할 거는 요거 세 개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나머지 이런 것도 알 필요 없고, 알았죠? 시험에도 안 나오고. 보세요. 토지는 뭐란다? 시작. 개별 공시지가. 단독 뭐라고? 개별 주택가격. 공동 뭐란다? 공동주택가격. 요 정도만 아시면 돼. 알았죠? 예, 요게 시가 표준액이다. 자, 이제 넘어갈게요. 넘어갑니다. 뒤로 가서 100페이지. 자, 지금까지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죠? 과세 표준까지 했고. 다음 이제 뭐죠? 뭐죠? 세율. 그죠? 요, 요, 세율 하면 되죠. 요, 요, 세율, 세율. 요거 하고 나면은 이제 지금 다음에 이제 요거 신고 납부하고 나면 끝나버리잖아. 그죠? 취득세 과정이, 그죠? 예. 요거 세율. 세율이다. 보세요. 취득은 우리가 집을 내가 샀다, 뭐 상가를 샀다, 땅을 샀다, 기본 세율이 4%입니다. 만약에 증여를 받았다, 증여는 3.5%. 상속을 받았다. 상속은 2.8%. 보전, 요 보전이라는 거는 신축, 원시 시대를 말합니다. 2.8%. 예, 이렇게. 다시. 표준 세율 구조입니다. 예, 표준 세율은 매매로 취득하면 4%, 증여를 받으면 3.5, 상속은 2.8, 보전도 2.8. 그런데 우리가 매매로 취득하는데, 농지를 매매로 취득하면은 좀 깎아줍니다. 3%. 증여를 받았는데 받은 사람이 비영리 사업자라면은 비영리 사업자는 교회나 사찰. 교회나 사찰 있죠? 2.8%입니다. 상속을 받았는데 농지를 상속받았다. 2.3%. 그리고 두 사람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가 공유물을 분할로 취득했다면은 이것도 2.3%입니다. 요게 우리가 취득세 표준세율. 요 세율 4개입니다. 그죠? 요게 표준세율이다. 알았죠? 매매는 4%, 농지를 매매로 취득하면 3%, 정년은 3.5, 비영리는 2.8, 상속 2.8, 농지 2.3, 보존 2.8,
분할 점 3인데 이거는 작년에 시험에 안 나오고 그 전까지 5년 동안에 매년 시험에 나왔습니다. 매년. 취득세 표준 요구는 매년 시험에 나왔다. 알았죠? 그리고 하나, 요 농지를 하는 것은 아까 우리 과제에서 한번 나왔죠, 그죠? 전, 답, 과수원, 목장을 말한다. 그리고 하나, 한 더 하면 됩니다. 우리 매매는 4%입니다. 그죠? 매매는 4%인데, 주택을 매매로 취득했다. 집을 샀다. 아파트. 그죠? 주택을 사면은 요걸 좀 깎아주겠답니다. 주택은. 우리 일반인들이 집을 사면은 4% 너무 부담이 크다. 그래서 집을 살 때는 깎아준답니다. 알았죠? 집을 사면은 세금을 낮춰줍니다. 주택의 가액이 6억 이하면은 취득세가 1%입니다. 1%만 내라. 1%. 6억을 초과하고 9억 이하라면은 2%만 내라. 9억 넘는 주택이라면은 세금이 3%입니다. 3% 알았죠? 3%. 예. 우리 집은 주택만 알았죠? 요 매매는 주택 매매입니다. 그러면 주택을 만약에 증여받으면 3.5, 주택을 상속받으면 2.8입니다. 주택을 뭐 할 때? 매매로 취득할 때. 매매 매매. 돈 주고 샀다. 분양 매매 있잖아. 분양 매매. 그죠? 그때는 6억 이하는 1%, 9억 이하는 2%, 9억 초과는 3%다. 요게 취득세 표준세율. 시험에 요게 제일 많이 나왔다. 요거 암기해야 되겠다. 그죠? 알았죠? 매매는 몇 프로? 4. 정년은 얼마? 3. 정년은, 아니지. 농지는 3. 정년은 얼마? 3.5. 비영리는 2.8. 상속 얼마? 2.8. 농지 2.3. 보존 2.8. 분할 2. 요 세율을 우리는 취득세 표준세율이다. 얼마죠? 매매 얼마? 4% 정여 3.5 상속은 2.8 보존 2.8 매매인데 농지를 매매로 취득하면 3% 비영리사업자는 2.8 농지를 상속받았다 2.3 분할 2.3 얼마? 4 3 아니지 3.5 2.8 2.8, 2.3, 2.8, 2.3. 다시 얼마? 4, 3, 3.5, 2.8, 2.8, 2.3, 2.8, 2.3. 알겠죠? 표준세율. 그죠?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